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하나마이크론이고요. 오늘 주가는 1.9% 은봉이죠. 오전장에 반도체들이 잠깐 이제 반등을 보여줬는데 뭐 장 끝날 때까지 끝까지 버틴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시장의 대부분의 업종의 종목들이 좀 힘이 빠지는 예,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. 그냥 월요일다운 시장이었고 금요일날 미장이 막 이렇게 강했던 그 마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미장의 영향도 좀 받지 않았나. 그리고 반도체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그 매도가 좀 나왔죠. 그래서 이 정도의 매도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거를 바로 반등을 보여주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로는 지금 저점을 좀 잡아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오늘 종가가 25,000원 아래로 밀려났기 때문에 25,000원이 이제는 저항 라인이 될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시가가 일단 25,000원 위에 뜨느냐 아래 뜨느냐 이게 내일 그 동시호가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냥 25,000원 아래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빨리 전저점 찍어주고 올려주는 게 가장 낫긴 합니다. 지금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24,000원 정도까지는 가격을 열어놓고 저점 반등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.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당장 좀 그렇게 힘이 강하게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 마이크로는 5,000원이든 4,000원이든 가격 라인 유지를 하면서 버텨줘야 된다. 그래야 반도체가 반등턴이 나올 때 그때 그냥 저점 찍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쌍바닥 뭐 이중바닥 이런 패턴 만든 다음에 양봉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드렸거든요. 오늘 기간이 아직까지도 빨간불로 전환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매도량이 좀 줄긴 했죠. 연기금 매도가 좀 줄었고 투신 쪽도 줄었고 보험은 오늘 매도를 하지 않았고 외국인들 빨간불 들어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. 하나 마이크론에서는 프로램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. 키움은 매수 우위를 보여줬죠. 3만주 정도. 이러면 주가는 당연히 힘이 좀 붙기가 힘들다. 그러면 지금 대형주들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. SK하이닉스나 저 얘네들은 좀 버티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갭이 열려있긴 해요. 이거를 은봉으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고 차라리 그냥 빨리 갭을 메꾼 다음에 이 가격 라인을 잡고 그 버텨줘야 반도체 애들이 좀 버틸 명분이 생길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있는 포지션을 대장주 애들이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도 최대한 가격 이탈하지 않고 좀 방어해주는 거 이게 이번 주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. 2차전지가 좀 더 주도권을 가져갈 것 같아요. 지금 기관 쪽이 명확하게 2차전지 쪽에 돈을 꾸준하게 넣고 있거든요.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오늘 저 PBR 애들이 좀 많이 밀렸고 또 결국에는 저 PBR 애들도 기관 종목입니다. 대부분이 여기에서 그 저 PBR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그냥 2차전지로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좀 애매하고요. 이제는 좀 나눠가지고 들어가야 시장이 좀 버티지 않을까. 지금 코스피도 전고점 부근이고 코스닥도 전고점 라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서 한번 조정을 주고 다시 움직일 확률도 있긴 하거든요. 얘가 지금 저점 한번 찍고 뭐 우상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내일 그냥 양봉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전고점에 올려놔야겠지만 만약에 저점을 한번 또 찍는다 그러면 반도체 애들이 한번 더 밀릴 확률은 우리가 배제하기가 좀 힘들다. 그래서 그냥 무난한 우상향이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지금 라인들이 좀 저점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해요. 근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 미장의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. 오늘 시장은 방향성이 좀 거의 없다. 2차전지가 그냥 잘 버틴 거, 바이오는 뭐 알테오젠 강했던 거, 요거 말고 시장의 이슈나 뭐 메인 업종의 움직임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만 그 하나 마이크론이 가격 라인 지켜주면은 무난하게 이 가격 잡고 좀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. 뭐 흐름은 좀 지루하지만 그렇다고 매매를 쉴 그런 시장은 아니죠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하나 마이크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VIP 회원분들 매매한 종목 그대로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뭔가 좀 시장이 어렵다 시장이 좀 애매한 것 같다 하면 그래도 쉬면 안 되니까 저희 종목들로 같이 매매해보시는 거 권해드리겠습니다. 저는
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